낚시계 냉혈한 돌아온 추미네이터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I will be back. 네, 오늘 날씨 예술이네요. 네, 사실 오늘 동해바다에 가고 싶었는데 몸이 조금 삐걱거려서 제일 만만한 지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쭈꾸미도 때려보고 진학도 해보고 통발로 개도 잡아보고 그냥 지방에서 재미나게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수로 우리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수로 올라온 럭이 에럭입니다. 문양이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네, 놔주도록 할게요. 네, 또 새끼 에럭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 이번엔 너무 작네요. 아, 정말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조그매요. 네,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미 놀래미 새끼가 올라왔네요. 에, 귀여운 우리 레미 놀래미입니다. 아, 귀엽게 생겼죠? 에, 눈알이 초록색이에요. 에, 미국에서 왔나봐요. 네, 진학으로 손맛은 볼 만큼 봤으니까 요번에는 지그헤드에다가 웜을 달아갖고 농어 새끼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그헤드하고 웜 달아갖고 바다에서 뭐 잡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뭐 던지다 보면 잡히겠죠? 아이씨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끌리만 자꾸 생기고 지그헤드로 낚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 진짜. 네, 오늘 지그헤드로 뭐든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잡았어요! 대박! 지그헤드로 잡았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되네요! 대박입니다! 뭐지? 우럭인가? 아무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럭 한 마리를 지그헤드로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후킹이 됐죠? 대박이에요! 대박! 네, 맨날 이 비싼 지그헤드 하고 웜하고 맨날 사 제끼기만 했는데 이거 잡히네요. 진짜로 대박이에요. 이제 앞으로 새우 미끼를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얏! 지그헤드가 구창케 미끼 안 달아서 편하기는 한데 이거 돈 먹는 귀신이네요. 네, 이거 벌써 몇 개째 꺾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젠자. 그래갖고 벌크로 사는구나, 이걸. 아이, 시대, 이거 한 10번 던지면 8번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지그헤드 2개 남았는데, 그거까지만 하고, 예, 쭈꾸미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쭈꾸미 낚시와 갑 중에 갑, 갑오징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가 안 올라오면, 을오징어라도 나오겠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재 개그예요. 네, 확실히 물이 만조 때 쭈꾸미 낚시를 하니까 저 앞에 턱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물이 다 빠진 단조 때 쭈꾸미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끌림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아이씨들, 오늘은 쭈꾸미 친구들이 없나 봐요. 다 자기별로 돌아갔나 봅니다. 아이, 또 미끌렸어요. 아이, 오늘은 쭈꾸미 낚시 못 해먹겠습니다. 아이, 젠장 씨. 실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바리바리 통발이죠. 예, 네, 개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봅시다. 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이씨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아이, 미치겠네. 아이씨. 네, 30분만 더 담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큰 기대를
통과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끼 에럭이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통발로 잡은 새끼 에럭입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개새끼 대신에 들어가 있었어요. 야이 개새끼, 야이씨.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방에서 생활낚시 2탄을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미없으셨죠?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말에 쉬었다가 저의 놀이터인 동해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